첼시부츠 세 가지로 출근룩 느낌으로 매일매일 첼시부츠를 어떻게 신고 스타일링을 해서 출근을 하는지. 자,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블랙 코디를 연출해 줄 예정이고, 그래서 첫 번째 출근룩은 이런 느낌. 팬츠는 데님 팬츠에 신발은 세미 스퀘어토.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황민수입니다. 오늘은 첼시 부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첼시 부츠는 딱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릴 만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브랜즈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. 유료 광고로 진행한다는 점 고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첼시 부츠 총 세 가지 종류별로 가지고 되었는데, 보시게 되면 좀 쉐입이 다 달라요. 좀 스퀘어토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라운드토로 나온 것도 있고 한데, 그래서 다 제품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영상은 첼시 부츠 세 가지로 출근룩 느낌으로 매일매일 첼시 부츠를 어떻게 신고 스타일링을 해서 출근을 하는지, 뭐 출근룩 느낌의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제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우선 이 세 가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,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가죽이 굉장히 좀 좋은 가죽을 사용을 했어요.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밑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로 비브람 솔이 사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창이 사용이 되었어요. 홍창이 이제 가죽창이죠. 가죽창이 사용되어서 좀 더 착화감이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솔 같은 경우에는 키 높이가 5cm가 들어있다고 해요. 이제 아웃솔이 4cm, 인솔이 1cm로 총 5cm 굽 높이가 들어가 있어서 키 높이 효과까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일단 이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,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하쿠 첼시 부츠라고,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토로 나온 제품이고요. 이게 라운드 토긴 하지만 쉐입이 되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은 아니고 조금 얄쌍한 느낌의 쉐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토로 좀 동글동글하게 나온 쉐입이 좀 매력적이고, 이건 이제 진지 첼시 부츠예요.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고,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세미 깍두기 첼시 부츠라고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 스퀘어토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막 각진 느낌의 첼시 부츠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이렇게 270 사이즈를 가지고 되었는데요. 저는 정 사이즈 기준은 265인데 반업을 해서 270 사이즈로 다 가져오게 되었는데 딱 맞더라고요. 저는 뭐 정 사이즈로 가는 것보다 반업을 하면 확실히 좀 발이 편하고 그런 점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, 뭐 정 사이즈도 나쁘진 않겠지만 반업 정도가 저한테는 딱 괜찮은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좀 기호에 맞게끔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블랙 코디를 연출해 줄 예정이고, 코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에 긴 핸드메이드 롱 코트를 같이 매치를 해주고, 이너는 터틀넥,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슬랙스를 같이 연출해 줄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. 올블랙 코디가 확실히 좀 예쁜 것 같아. 신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토로 들어간 신발이다 보니까 좀 귀엽고 잘 어울리죠. 그래서 첫 번째 출근 룩은 이런 느낌. 자, 오늘의 출근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바시티 자켓을 매치해주고 싶어서 바시티 자켓, 그 다음에 안에는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긴팔 니트를 같이 매치를 해줄 예정이고요. 그 다음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데님 팬츠를 매치해주면 정말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바시티 자켓을 연출해줬고요. 팬츠는 데님 팬츠에 신발은 세미 스퀘어토, 세미 깍두기 이 신발을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. 확실히 이런 코디에는 스퀘어토 신발이 좀 잘 어울리죠. 근데 너무 또 대놓고 스퀘어토가 아니어서 좀 더 무난하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. 그래서 오늘의 출근 룩은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오늘은 롱코트를 같이 매치를 해줄 예정이고요. 안에는 깔끔하게 매치해줄 수 있는 검은색깔 목폴라를 같이 매치를 해주고요. 거기에 팬츠 같은 경우에는 데님 팬츠를 같이 연출을 해줄 예정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. 잘 어울리죠? 이 코트가 기장감이 좀 긴 롱코트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런 데님 팬츠에 첼시 부츠는 국룰이다. 진짜 이만한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코디도 되게 잘 어울리죠. 이런 코디는 뭐 출근룩 뿐만 아니고 뭐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던가 데이트가 있다던가 그럴 때 하고 나가면 굉장히 좋을 법한 코디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브랜즈의 첼시 부츠들로 한번 출근룩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확실히 신발들이 좀 편하고 디자인도 좀 잘 나오고 가성비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가격대에 이런 가죽과 이런 비브람 창을 앞뒤로 다 사용한 점, 그 다음에 홍창까지 사용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. 쉐입 같은 경우에도 총 3가지의 쉐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. 그래서 코디나 이런 거 좀 참고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